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에 이제 병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상황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모든 국립대병원이 적자 상태에 돌아섰고 손실액은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걱정인데요. 지역 국립대병원이 무너지면 환자들은 정말 갈 곳을 잃게 됩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대란이 9개월 차로 접어들었지만 수술 일정을 잡지 못해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환자가 많이 오실 약간 밀렸었는데. 수술 날짜가 너무 오래 잡혀서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빨리 잡혔으면 이 정도로 안 왔을 텐데 지금 감염까지 돼가지고. 의사가 없어 수술을 잡지 못하자 병원도 붕괴 위기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상반기 적자 규모를 전수 조사해보니 지난해 두 배를 넘는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곳 중 6곳만 적자였지만 올해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는데 많게는 1,600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올해 주요 암수술 건수가 이전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활기를 잃자 병원에도 타격이 큰 겁니다. 이들은 경영 위기를 호소하며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고 전남대병원은 출연금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은 지방의료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영난을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발 의료 붕괴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